네, 놓치기 아까운 공채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늘의 공채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국내 패션업계 1위의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일지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이랜드의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업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요, 패션과 유통, 호텔 레저, 외식, IT, 건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집단이고요. 또 198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해 있고요. 한국패션업협회 제정 제1회 코리아 패션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네, 이런 이랜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도 알아보죠. 첫 번째, 정직한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 꼽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의 의미를 알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 세 번째는 사회, 고객, 회사, 동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꼽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비즈니스의 목적을 사람에 두고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자기소개서의 인재상들 잘 반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용 정보도 알아보죠. 네, 2015 이랜드 그룹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요, 입사하시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게 되겠고요. 네, 다음은 모집 분야 체크해보죠. 그룹 본부와 패션, 유통, 외식, 건설 등의 분야에서 채용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집 분야별 모집 계열사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계열사와 분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본부에서는요, 전략 기획팀에서만 채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월드 분야는요, 패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패션 브랜드 매니저와 상품 기획, 글로벌 소싱과 프로덕션 분야에서 채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랜드 리테일 유통 분야는요, 패션 플로어 매니저, 그리고 하이퍼 매니저 두 개 분야에서만 채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죠. 이랜드 파크 같은 경우에는요, 외식 분야입니다. 외식 브랜드 매니저를 채용 진행하고 있고요. 건설 분야 이랜드 건설에서는요, 건축 시공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랜드 시스템즈인데요. 이 전부 전략과 SE, 시스템 엔지니어, 그리고 IE,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 분야에서 세 가지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자격과 우대상 알아보죠. 먼저 모집 분야별로 우대하고 있는 사항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랜드 월드 패션 분야에서 이 글로벌 소싱 앤 프로덕션 분야는요, 섬유와 관련된 전공자라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자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외식 분야의 이랜드 파크에서는요, 외식이나 식품 관련 전공자라면 우대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랜드 건설 분야에서는요, 건축 관련 전공자 우대하고 있고요. 이랜드 시스템에서는 이공이나 성경계열 전공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공통적인 지원 자격을 체크해 볼 텐데요. 기졸업자 또는 2015년 올해 8월 졸업 예정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이 불가할 경우에는 입사가 취소되니까요,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따라서 우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랜드는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하죠.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형 절차 일정을 알아보죠. 1차 서류 전형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통과 전에 2차 직무 적성 검사 보시게 되겠습니다. 2차 통과하시면 3차 면접이 기다리고 있고요. 채용 검진이 끝나면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겠습니다. 또 1차 서류 전형의 합격 발표는요, 4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이후로 나와 있으니까요. 스케줄 잘 체크해 보시고요. 2차인 직무 적성 검사 4월 11일 토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직무 적성 검사 일자와 겹치기 때문에 이 점은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사항도 알아보죠. 그룹 본부를 포함한 모집 부문별 6개 채용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용별로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중복 지원할 시에는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요. 딱 원하시는 한 개 계열사에만 지원하시기 바라겠고요. 공인 영어 성적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 반기실 것 같은데요. 영어 성적 없으신 분도 지원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패션과 유통, 외식은 일정 기간 현장 교육이나 현장 근무 후에 배치가 된다는 점은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 합격 스펙을 체크해 보죠. 이랜드 그룹에 합격했던 평균 스펙입니다. 학점은요, 3.39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을 비교해서 좀 비교적 낮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저 3.0점인 분도 합격한 적이 있다라고 하네요.
토익 점수도 체크해보죠. 토익 점수 필요는 없지만 평균 스펙을 체크해보시면요. 725.77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저 500점인 분도 합격한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격증은 2.55개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자격증 수는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에 인턴 2회로 나와 있고요. 봉사활동 1.5회, 그리고 수상 경력 1.17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정답은 아니지만 평균 합격 스펙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수 방법 체크해봅니다. 웹사이트, 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elandscout.com 통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2일 월요일부터 공고 시작됐고요. 마감일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주말을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마감이 되니까요. 이번 주말 안으로는 꼭 지원해보시는 게 좋겠죠. 채용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요. 채용 홈페이지 elandscout.com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나라 국내 패션업계 1위의 기업, 이랜드의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모집 계열사별로 많은 분야에서 채용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지원해보시면 좋겠고요. 마감일자 월요일 오전 10시까지니까 주말 안으로 꼭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공채 전해드렸습니다.